퇴폐나 사행 등 이른바 풍속 사범을 민생치안 차원에서 단속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엄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무부와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퇴폐 등 풍속 사범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풍속 영업 단속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기로 하고 부처 간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새 법률을 제정하려 하는 것은 풍속사범이 적게는 주택가의 만화가게나 비디오 가게 등에서, 크게는 대형 유흥업소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학교 주변 등에까지 분별 없이 파고들어 각가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어나는 퇴폐 행위는 시도의 위생 공무원이 주로 맡아 단속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는 시점이며, 경찰 공무원과의 협조 체제도 지속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경찰의 술집과 음식점 등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만화가게, 비디오 가게, 이발소, 빠찡코 등에서 일어나는 풍속사범을 전담토록 해 행정처벌에 병과해서 형사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사회학자들은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일변도는 풍속사범의 근절을 기대하기보다는 지하로 숨어들도록 할 우려가 있으며, 윤락 여성 등 사회적으로 선도 또는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뒤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효섭입니다.